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자, 하나의,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공덕을 베풀면, 네, 그 집안은 경사가 넘쳐나고, 아무 생각 없이 불선을 쌓으면, 네, 오직 재앙만 있을 뿐이다. 이 마음 놓고 보니 세상이 편안하고, 이 마음 펴고 보니 세상이 넓은 것을, 네, 마음 놓고 사십시오. 상승 마인드 진입을 합니다.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말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특히, 김학주 리서치, 네, 김학주 교수님과, 그 다음에, JD 부자연구소 조동 소장님, 아주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봉우 선생님 말씀이십니다.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 리각이라. 가고 가고 가는데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 우리는 오직 행할 뿐이다. 네, 골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주봉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아주 초장기 추세로 해서, 자, 2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한 마디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3의 1파, 그래서 3의 1파 조정을 지금, 네, 예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의 1파 조정은, 네, 3의 2파죠. 그러니까 한 38.2% 라인까지 조정을 주는 게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물 금과, 여기 이거 보이시는 거는 이게 뭐냐? 네, 이거, 이게 종이금입니다. 종이금. 네, 종이금. 네. 그래서 종이금이 좀 어떤 조정을 보이면, 실물 금도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그래서, 실물 금과 은을 조금씩 모으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뭐,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네,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요거는 월봉인데요. 뭐냐면, 골드 실버 레이시오 금은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는 지금 나와 있는 게, 1998년경부터, 지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잘 보시면, 저이 부분하고, 네, 여기가 80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자80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네, 80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2019년 요때부터 이상한 조짐을 보이더니 갑자기 여기 보시면 네, 뭐가 넘었죠? 100이 넘었습니다. 100. 네, 그래서 이거는 좀요 1998년부터 네, 없던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네,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누군가가 뭔 짓을 했는지 잘 봐야 되고, 실제로 은값, 실제 거래되는 실물 은값은 터무니없이 은값이 났습니다. 종이 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유념하셔서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얘도 제 자리를 찾을 것 같다. 대사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은값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파동 분석의 의미가 좀 없고요. 지금 이 현상은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진짜 나쁜 세력들의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종이운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지금 현재 실물 은값이면 이 정도 부근이 맞습니다. 이 정도 부근이 18달러 정도, 네, 18달러 한 19달러 정도. 그래서 그거 잘 유념하셔서 보시고, 자, 언젠가는 이거는 다시 네, 제 자리로 돌아온다. 네, 그 기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셔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봉인데요. 지금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100선을 돌파하고 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기 장기 추세선입니다. 여기 까만 선, 수평선은 여기 100선이고요. 짱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나서 지금 전혀 이렇게 기세가 죽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주변의 신흥국들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네, 많이 올랐죠? 네. 통화 스와프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달러 현상은 조금 계속 이 정도 기세면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럼 위안화 환율은 어떨까? 한번 잠깐 좀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자, 얘는 올라가면 약세.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강세. 강달러, 저는 엔 약위안 이렇게 되죠. 우리 했던 일이 이제 뭐냐면 여기 작년 9월 달부터 내려오는 요 추세선을 얘도 마찬가지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모양이 똑같죠. 지금 현재 모양이. 네. 그래서 여기를 깼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짱대 양봉. 네. 7.16까지 갔다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13 위안, 13 위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달러 위안이 이 정도 강세로 보인다, 원 달러는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 달러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또 여기 환율입니다. 지금 이거, 네,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모습인데, 자, 환율이 이렇게 뛴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달러 위안도 지금 보면 몇 파라고요? 제가 3파라고, 상승 3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얘가 여기 이런 여기 고점을 넘으면, 고점을 넘는 흐름.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7.2 위안입니다. 요 부분이. 7.2 위안. 그럼 요 부분을 뛰어넘는 흐름이 생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폭등을 합니다. 주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네, 신흥국 쪽의 이 통화들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빅스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빅스 차트 일봉인데요. 빅스 차트가 뭔지 아시죠? 공포지수? 네. 공포지수인데, 지금 요거 캔들 형태를 잘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죠? 지금? 네,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3일 전이죠. 3일 전. 그래서 요 패턴이 뭐냐? 네. Bearish Engulfing? 네. 이거는 하락 반전 예고 패턴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자, 만약에 얘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얘는 떨어지고요. 자, 지수가 내려가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16 정도인데요. 단 얼마 만에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네, 한72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 이 변동폭 보십시오,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아주 가장 강력한 해치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 잘못 들어가면 완전 골로 갑니다. 진짜 위험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뭘할때 보냐? 공포지수.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보여주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가 80을 넘었는데요, 고점이. 80을 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 음봉이 막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음봉이 현재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는요? 네, 지수는 지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포지수가 조금은 수그러든다.
자, 어떤 의미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조금씩 지금 현재 그전 세계 유행하는 감기 상황이 조금씩 뭔가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유럽하고 일본하고 지금 아사리가 났는데, 네. 그래서 일단 공포지수 하나로만 봤을 때는 뭔가는 조금 안정세로 가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또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공포지수 만약에 이 지점,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한 52 이상, 56, 52, 그 사이 부분을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 네, 그러면, 네, 전 세계 증시나, 야,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겠죠. 네,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요. 그죠? 네, 변동성 어마무지하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일봉이고요. 여기 갭으로 떨어졌는데, 자, 아직 갭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데, 자, 여기 아주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네. 롱 레그드 도지, 롱 다리 도지. 네, 떴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키는 가격은 네,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여기서 저점을 찍고, 네,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뭔가가 조금은, 네, 원유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이 되는 흐름이 보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게 3일에서 5일 정도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네, 특히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주가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전에 좀 보니까, 크루드 오일의 반응함에 따라 미 선물과 크루드 오일을 같이 띄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커플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상황이니까요.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내일 이제 오전에 좀 뵙고요. 네, 오늘 금은 종합 시황,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